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돌의 월드 투어의 가장 큰 변화가 아무래도 이 걸그룹의 활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사실 걸그룹의 팬덤이 예전에는 보이그룹보다 훨씬 약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얘기가 이제는 옛말이 된것 같아요. 선두에 서 있는 게 바로 트와이스 그리고 블랙핑크일 것 같은데,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케이팝 걸그룹 최초로 일본에서 돔 투어를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11곡이 연속으로 유튜브에서 1억 뷰를 넘는 또 기여를 했습니다. 네네. 그 사실 그 중간에 그러니까 휴식 없이 11곡 전부가 연속적으로 1억 뷰를 달성한다는 건참 어려운 그렇죠. 일이거든요.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첼라라고 세계적인 음악 축제인데요. 코첼라의 그 케이팝 걸그룹으로는 또 최초로 서브 헤드라이너로 출연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Kill This Love가 또 케이팝 걸그룹 최초로 UK 차트와 빌보드 메인 차트에 진입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블랙핑크는 지난 주말에 마지막 공연을 펼치면서 첫 월드 투어를 끝냈다고 들었어요. 이 마지막 공연이 굉장히 특별했다고 들었는데.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월드 투어를 리사의 고향인 태국에서 열었는데요. 또 마지막 공연, 파이널 공연도 또 태국에서 마지막을 장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월드 투어와는 다르게 총 3회에 걸쳐서 3만 명이 전석이 매진된 팬들의 사랑을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리사 씨가 굉장히 감동을 해서 태국어로 팬들에게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이 팬들의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아이돌들에게 월드 투어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고정 스케줄 중에 하나가 된 느낌인데요. 궁금해지는 게 아이돌들은 왜 이렇게 이 해외 투어에 공을 들이는 걸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사실 그렇죠. 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케이팝 아이돌들이 내수 시장에만 머물기에는 이미 덩치가 많이 커져서 아주 초기 기획 단계부터 사실 그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이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사실 월드 투어는 뭐 불가항력적이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거창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케이팝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제까지 이 인기가 계속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방탄소년단이 계속 성장을 해 나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케이팝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받는 약간 자리였던 것 같고요. 앞으로 더 건강한 성장을 이뤄 나간다면 훨씬 더큰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랑만 이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K-POP도 역시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K-POP을 향한 팬심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될 때까지 아이돌 여러분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